저는 오늘 이제 인벤토리로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문화학원의 박승진입니다. 큰 박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오늘 발표 주 내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했고, 결과는 사실 뭐 인벤토리 보고서에 계속 보고가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우리가 이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개선 방향을 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앞에 뭐 이런 내용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감축의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기준을 잡는 현재의 발생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벤토리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강조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 최은정 연구소가 발표했던 농업과 그다음에 이제 루시프 농경지가 뭔 차이냐 이렇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구분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구분하기 애매하게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에도 사실 농경지 토양이 있거든요. 농경지 토양은 이제 질소 투입에 의한 그 직간접 배출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토양 탄소의 축적 변화를 계산하는 게 루시프에서 하는 거고, 웃긴 게 지금 그 질소 비료에 의한 요 CV량은 농업에서 하고, 석회 시용에 따른 거는 또 LULUCF에서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공립 지침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그 농업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좀그 자료를 좀 땄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LULUCF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산림에는 가장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농경지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활동 자료가 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탄소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 LULUCF라는 개념이 적힌 거예요. 그다음에 토양 탄소의 중요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에서의 토양 탄소의 의의는 조금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게 푸드 시큐리티랑 연관이 있어서, 그리고 기후변화, 뭐 유엔 사막화 방지, 뭐 이런 것과 생물 다양성 등에 모두 관련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탄소를 축적을 하면은 기후변화를 막는다. 특히 뭐 4퍼밀 이런 그 이니셔티브가 유엔 그 FCCC에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 0.4% 토양의 의미를 얘기를 하면, 전 지구의 토양 탄소의 0.4%씩만 축적을 하면 기후변화를 상쇄할 수 있다. 농경지 룰CF의 특징은 가장 인간이 인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그래서 뭐 조사료를 제비한다든지 뭐그 퇴비 같은 걸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농경지 토양에 탄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산정 방법 및 절차. 이건 IPCC 가이드라인인데요. 루시프는 2003, 2006, 그리고 최근에 그 리파인먼트 된2019,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산정 영역으로는 토양 탄소의 축적 변화량과 일목파이오 배수량, 석회 시용, 사투제 전용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 지수도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토양에는 무기 토양과 유기 토양을 하는데, 먼저 무기 토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토양의 탄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에다가 요 뒤에 있는 세 가지의 그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농경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그것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탄소 개수의 이런, 여기 FLU, MGI, 여기는 이제 보시면 랜드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작부 체계를, 농경지는 이제 작부 체계라고 하고, 이제 경운, 그다음에 그 오가닉 메터를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농경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와, 우리나라의 그 농경지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 통계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면적 조사가 이제 가장 그 시계열이 가장 확실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논과 밭의 면적만 있고, 우리가 그또 필요로 하는 과수원의 면적이 여기에는 농업 면적 조사에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과 밭에서 세부 항목들에서 과수원의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빼내서 과수원 면적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논밭 과수원 면적을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이제 뭐 논밭 과수원 면적 중에 이렇게 두 분이 자료가 과수원 면적이 빠져 있는 거는 다른 통계 자료를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다른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자료를 만드는데 또 중요한 게 IPCC에서는 각 토양별로 토양이 다르니까 사실 그 우리가 토양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미국 농무성법의 USDA법과 농경계에서는 그다음에 WRB라고 세계 토양 분류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IPCC에서는 총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고활성 점토 토양, 저활성 점토 토양, 그다음에 사질 토양, 볼카닉 토양, 그다음에 웬랜드 토양. 이렇게 해서 각각이 해당되는 그 토양 분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각각에서의 그 온실가스 측정량이 다르니까, 탄소 측정량이 다르니까 각각을 구분해서 보고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면적을 과거에 이제 선배님들이 조사를 잘 해놓으셔서 전국의 우리나라 토양을 세계 토양 분류 기준으로 WRB와 USDA법으로 전부 다 구분을 해서 지금 그 우리 토양 환경 지도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토양 환경 지도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 토양의 분류가 지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면적을 뽑아봤을 때 현재 저활성 점토 토양과 사질 토양과 화산회토의 비율, 특히 제주도가 이제 전부 다 화산회토라고 이제 거의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내년에 재계산을 통해서 좀 면적 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각각의 토양을 그 각각의 토양형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탄소량을 IPCC에서 디폴트 값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양목은 현재까지 13개가 있고 그 토양목 아래에 토양통이라고 하는 그 분류가 있는데 토양통은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한 405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의 항목으로 끼워 맞춰서 LHC, 샌디, 불카닉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 축적 기본 개수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토지 이용 개수 토지 이용 FLU와 FMG와 FI에 대해서 IPC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값들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FMG 경운 정도를 나타낸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수 빼고는 거의 경운을 완전 경운을 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물 투입 F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정확히 맞는 꼭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입을 주는 퇴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정도의 지금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유기토양에서의 탄소 배출인데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무기토양의 탄소 측정량이라면 유기토양의 탄소 측정량은 우리나라 토양 전체에 구분해서 유기토양의 이제 함량이 거의 없다. 0.03%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토양통 기준으로 따지면 2호통, 대호통 이런 토양통이 이제 유기토양에 해당되는데 거의 면적이 적어서 산정에서는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석회 시용량은 그야말로 석회 종류별로 그 IPCC에서 나와 있는 기본 개수를 곱해서 연간 사용하는 비료 사용 통계 요람의 자료를 이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농경지에서 전용된 면적에다가 이제 개수를 곱해서 농경지에서 전용된 엔토 배출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 결과는 지금 농경지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의 탄소 저장가가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아까 이제 농경지 면적을 이렇게 논밭만 나와 있던 거를 논밭 과수로 나왔고 논밭 과수에서 이와 같이 토양형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에다 개수를 곱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이 지금 70년, 90년 대비해서 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경지 면적이 정확히는 농경지 면적 변화율인데 농경지 면적 변화율이 이렇게
그 농경이 현재 감소하면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대로 탄소 저장고가 줄어들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벤토리를 보고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산정되고 있는 방법의 한계점으로는 아까 그 산림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면적 활동 자료에서 면적 이력 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매트릭스의 부재, 그 다음에 현재 IPCC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국가공급지수의 부재로 지금 이제 산정의 한계라고 보고 이제 티어 원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분석 방법이 이제 개선 방법으로 매트릭스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것들은 이제 인공위성 정보를 사실 이제 그 밴드별로 다 다운을 받아서 사실 전부 다 그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가능하긴 할 텐데 그럼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예전에 이제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산림 표본 조사를 가지고 정표본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월투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장단점이 아까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긴 한데 금전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정의가 다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영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토지 피복지도와 환경부의 이제 그 환경부의 토지 피복지도와 국토교통부의 이제 토지 지적 지도인데 아까 이걸 왜 이용을 하려고 하냐면 그 새로운 영상 자료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새로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그 생성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 개의 판을 가지고 선도 소프트와 같이 이걸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뭐 임상도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건데요. 세 개의 그 영상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GIS에서 인터섹트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유지된 농경지와 전용된 토지를 분석을 해보고 외삽과 내삽을 적용해서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그 검증이 필요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정확히 이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토양 탄소에 우리 그 국가 보유 개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이제 토양의 기본 축적 개수, 이제 SOC 레퍼런스라고 하는 그 만드는 방법을 간략하게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IPCC에서는 이렇게 토양 종류별로 우리나라 기후대에 맞춰서 63, 34, 80 이렇게 지금 그 기본 값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개수 개발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 각각에서 티어 2로 가려고 하면 국가 보유 개수를 적용하는 부분이고 이제 예전에 온실가스 종합 정보 센터에서 그 농경지 부분의 개수 개발 우선 순위를 이제 제일 먼저 뒀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했고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제 토양 분류법에 의한 토양 분류가 필요하고 각각의 이제 측정 조사된 값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예전에 이제 그 과거에 토양 우리 그 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그 UN에서 조사한 자료와 UN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한 자료.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0cm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탄소 함량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자료를 이용을 해야 되냐 이제 따져봤을 때 시군 정밀 토양 조사 자료, 과거의 자료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이제 IPCC에서 제시하는 토양 이제 분류를 적용하기 위해서 토양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 분류가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IPCC에서 제시하는 뭐 사질과 화산해토, 그다음에 그 고활성 저활성 등토의 구분을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조사되었던 자료에 이제 깊이별 자료가 필요하니까 깊이별 자료는 그 패드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중에 하나인 그 스플라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된 자료들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어떤 필요한 깊이의 용적 밀도라든지 유기물 함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전체의 405개 토양통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탄소 개수를 우리가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1, 2, 3, 4, 5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5F, 1, 2, 3, 4, 5는 각각의 토양 층위를 10cm 간격으로 나눈 거고요. 우리가 사용한 거는 0에서 30cm만 했습니다. 그다음 용적 밀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스 식을 이용해서 용적 밀도를 DP별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그 DB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토양 분류는 아까 그 IPCC의 기본과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토양 분류 기준을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토양통은 각각의 그 405개의 토양통이 어디에 토양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는 없던 이제 그 고활성 정토 토양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과거에 제가 이제 학술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 토양 분류하시는 박사님들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년에 다시 이 HAC와 LAC 부분만 아마 이제 조금 수정이 들어갈 걸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하는 그 층위별로 표준화를 하는 것들을 이제 토양통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결과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토양통별로 한 통, 405개의 토양통별로 가지고 있는 탄소 함량을 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평균값을 내서 네 개의 토양 부분에서의 탄소 함량을, 평균 함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컨디션 인터벌 값으로 이제 그 칠레 한계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 IPCC가 제공해 주는 디폴트 값보다 그 샌디 토양의 함량은 더 낮았고 볼카닉 토양의 함량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방법 자체는 뭐 기존의 과거에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의 자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원소 분석기보다는 탄소를 그 튜림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튜림법을 분석을 한 거를 이제 1.724로 나눠서 탄소 값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튜림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높은 유기물 함량의 값들을 이제 조금 이제 더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조금 연결이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 제주도 토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이제 개수를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개선하고 산정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